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오늘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최종화면 수정이 안되는 오류가 발생해서 이래저래 조물딱거리다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짧게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최종화면을 좀 수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글씨로 And screen element is too big 이라는 경고 문구가 보이면서 저장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아 최종 화면이 수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최종 화면을 수정을 해야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수정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설정이 바뀌어 가는 건지 아니면 오류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최종 화면의 구성을 하나씩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빨간 글씨의 경고 문구가 사라지고 비활성화되어 있던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하는 최종 화면 설정에서 구독이나 동영상 그리고 재생 목록, 채널 등을 원하는 대로 하나씩 새로 구성을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빠져나갔다가 다시 오면 또다시 이런 경고 문구가 뜨는데요. 하지만 최종 화면의 구성을 모두 하나씩 삭제하고 다시 구성하여 저장하면 수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이라도 최종 화면을 수정을 해야 할 분들은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유튜브에서 처리되어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